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온, 맛있는 일본의 먹거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찾아온 유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바로 이건인데요. 보이세요? 이거 잘 모르시겠죠? 뭐라고 적혀 있을지. 자, 한번 봅시다. 후르츠, 구라노라. 이거 공부, 가타가나가 굉장히 해타 좀한 게, 굉장히 어설프게 느껴지시죠? 네. 보이시면,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후르츠, 그레누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희귀섬유랑 철분이 듬뿍 들어가 있는 후레이크예요. 아침용 후레이크. 자, 보십시다.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이치고도 링고. 그렇죠. 이치고는 딸기고요. 링고는 사과입니다. 이런 게 건조되어서 들어가 있고요. 짜잔, 뒷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적혀져 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 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뭐 11가지나 들어가 있는데요. 딸기, 사과, 파파야, 이건 건포도고요. 그리고 코코넛, 그리고 호박씨, 아몬드, 뭐 각종 곡류가 들어가 있는데요. 먹는 법, 이런 걸 오이시 타베 가타.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법. 우유랑도 먹고, 요구르트랑도 먹고, 뭐, 이렇게 다 먹어요. 사실은,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먹을 수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아침을 먹어줘야 건강한 하루가 시작된다고 적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영양 정보 한번 보실까요? 칼로리랑 이런 건다 이렇게 되겠고요. 식이섬유소가 50g에 4g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건 그렇게 뭐 바람직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저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높은 편이죠. 단백질 함유량이 3.7이고요. 뭐 다른 거는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일단 근데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맛있어서예요.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 이거 솔직히 수입해와도 잘 팔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옆에 이 안에 이렇게 봉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220g짜리잖아요. 350, 500g. 아무튼 이거보다 더큰 거는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일본 가시면 꼭 사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장난 아니야. 나 이거 먹고 깜짝 놀라서 중독됐잖아요. 한번 뜯으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장난 아니야. 자, 보십시다. 이런 모양의 보이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짜잔, 좀더 가까이 가봅시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건포도도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뭐, 호박씨에다가 여러 개, 딸기인가, 사과인가. 아무튼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향기가, 이거 뜯을 때부터 향기가 달라요. 굉장히 달콤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자들은, 당분을 섭취했을 때몸 안에서 세로토닌을 촉진되는데 그게 굉장히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이죠. 당분이 살찌는데 최고 1등 공신자라는 거 아시죠?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뜯고 다 먹어서 솔직히 이거 무서워, 사기가. 날 자제할 수가 없거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어요. 달고 고소하고요. 제가 요런 귀리 오트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트밀이 적절하게 씹히면서 이런 이렇게 견과류도 있고 뭐라고 해야지? 말린 과일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자연적인 달콤함이 고소함과 어우러져서요.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완전 강추. 여기에다가 우유. 이건 한국 거지만 이런 우유를 곁들여서 아침 식사로도 되고 했고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르트에 섞어 먹으셔도 되고 아이스크림 섞어 먹으셔도 되고요. 일본에 갔을 때 뭐가 맛있을까? 일본의 과자 중에 뭐가 맛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이거 보시면요, 꼭 사서 드셔보세요. 이게 버전이 한정판으로 야자 맛도 있고 뭐 그렇던데 뭐, 아, 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 진짜. 감동의 맛입니다, 솔직히. 너무 과찬을 해서 단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과일하고 견과류하고 곡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단거 좋아하시는 여성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저의 오늘 맛있는 후레이크입니다. 이거는 우유를 먹어도 맛있고요.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5분 다 됐으니까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맛있는 거 앞에 두고. 자, 그러면 건강한 하루, 맛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